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의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또 그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그분의 계획은 항상 완벽하고 의롭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는 엄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계획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정의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우리의 이해를 넘어설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한정된 시각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종종 불공정하고 또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공정함과 정의가 부재인 것처럼 느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완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이스라엘의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궁극적인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때때로 우리의 기대나 이해를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의롭고 완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그분의 의도대로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정의가 어떻게 인간의 삶 속에 펼쳐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시각을 뛰어넘어 영원한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의를 믿고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때때로 우리의 상식과 또 이해를 넘어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곡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노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너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내리신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그분의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자신의 계획과 또 욕구에 더 집중하며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의 계획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할 때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방향과 또 목적을 제시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을 뛰어넘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한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계획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우리가 보기에 불공정해 보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넘쳐난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그분의 정의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목적과 계획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열왕기하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세상의 불공정함과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계획을 이해하고 믿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고 의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도 부어주셔서 온전히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